친구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 이곳을 두고 어른들은 왜 자꾸만 도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래! 고래? 어, 아빠 고래 잡을 수 있어. 왜? 남자들 걱정하는 거 아 진짜 그래? 왜 그러니? 불빛 나. 더군다나 아직도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지는 일을 자꾸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려운 고민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야! 지나봐! 누가 빨리 잡나 내기할래? 6cm면 딱밤 맞기. 내기가 시작되자마자 지섭이의 낚싯대에 신호가 옵니다. 오케이! 잡혔어! 오! 진짜 잡혔어! 오! 크다! 크다. 딱밤은 오. 지은이 당첨! 대박! 오 지섭이 잘해! 오! 내기 취소해! 맞춰봐라! 미안해! 나 왔었는데... 내기에 진 지은이가 줄행랑을 칩니다. 야, 내 실력 봤지, 육진? 말이 없어. 이렇게 지섭이에게 질 순 없습니다. 어. 너 할머니 온 거 같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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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오케이. 잡혔어. 오케이, 잡혔어, 잡혔어. 오. 잡혔어. 실망한 친구를 두고 기분 좋은 내색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잡혔잖아. 고군 아니다. 안 됐어. 지금 내가 아까 입질이 왔었거든? 쭉 당겨 그러면. 좀 당겨봐. 아니야 없어. 한 번씩 당기면 돼야 돼 그게. 팔랑팔랑거리지. 어, 왔다 왔다 왔다. 드디어 지은이 낚싯대에도 신호가 잡힌 모양입니다. 오 대박. 내가 진짜 이만해 진짜. 우와! 오! 제코 제코! 오! 지섭이가 잡은 물고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 지금까지 상한 자존심을 보상받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우와! 대단 커! 우와! 빨리 대박! 빨리 기도해. 이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바로 지섭인데요. 어, 엄청 크다. 야, 은지사! 내가 더 커! 한번 봐주면 좋으련만 세미난 지섭이가 영 본체만치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지은이는 신이 났습니다. 내가 큰 거 잡았으니까 이제 가자. 너 안 가고 싶냐? 집에? 야, 주머니나 보니 좀 어떡해. 작아. 자연이 준 선물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법. 이것은 아이들이 섬 생활을 통해 배운 나름의 원칙이랍니다. 얘들 깜짝 놀라게 하네. 막 잡은 우럭은 엄마의 정성을 더해 아이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저녁 만찬이 됐습니다. 장진. 고기 오영아 같이 걸려고. 우와! 신선한 우럭 매운탕을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세상의 그 어떤 식탁도 부럽지 않습니다. 맛있죠? 완전 쫄깃쫄깃해요. 하루가 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늘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 잊고 싶은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중학교 진학 문제 때문입니다. 학교 다니고 싶다. 근데 네가 이 중학교를 여기서 끝까지를 못 다녀. 네가 중간에 이제 아빠가 여기 다리가 다치면 아빠가 이제 시내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잖아.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중학교 다녔던 애들은 다 친해져 갖고 있어. 그러면 너는 가서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아빠가. 1년은 있을 수 있잖아. 언젠가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어. 언젠가.
싫어? 그 뭐냐?